09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캡입니다. 캡의 테마는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전기차 대시 테슬라 전기차 부품 전력 반도체 전기차 대시 리비안 반도체 생산이 가 있습니다. 캡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인 주식회사 KEC로부터 제조 사업 부분을 2006년 9월 인적 분할하여 설립됨 초소형 패키지 개발, 모바일화 및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한 저소비 전력 제품 개발과 미국 및 유럽 시장 등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인 매출은 TROE 52.54%, IC가 27.56%, 기타 제품 가 19.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인 주 KEC, 현, 주, 한국전자홀딩스, 로부터 제조사업 부문이 2006년 9월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SSTR, TC, IC 등이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폰 시리즈, LG전자의 G 시리즈 등의 제품이 채택되어 공급하였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태국 법인인 캡 타일랜드 CO, LTD와 중국 법인인 육시 캡 세마이컨덕터 CO, LTD를 보유함 재무 대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고객사향 TR, IC 등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파생상품 평가이익 제거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향 신규 IGBT의 공급 본격화가 기대되나 전방 스마트폰 및 가전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캡의 시가총액은 3,9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77위입니다. 캡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476만 3,141 주입니다. 캡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캡의 퍼은 27.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4배, 20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0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2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7억 원, 마이너스 449억 원, 102억 원입니다. 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번지 50%이고 유보율은 194.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캡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75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캡의 종가는 2,725원이며 주가가 캡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캡의 종가는 2,725원이며 주가가 캡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캡은 는 거래량 279만 4,401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79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4만 2,53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만 5,146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0만 7,181 주, NH투자증권에서 30만 3,835 주, 한국증권에서 24만 7,243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8만 7,086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만 1,349 주, 한국증권에서 27만 8,484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만 4,435 주, NH투자증권에서 25만 4,400 신두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9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22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재료 / 부품 관련주 캡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